팀장님 또 보고서 수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알았어? 발걸음이 기력이 없으셔. 옆팀에서도 알겠어요. 아, 점심시간인데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요. 가자, 수빈 씨. 저 도시락 싸왔거든요. 드시고 오세요. 회사에서 김치 담그게? 요새 일을 너무 열심히 했나? 배가 좀 나은 것 같아서 다이어트 하려고 도시락 싸왔어요. 달다. 부모님이 농장하셔? 싱싱하다. 샐러드 사먹지. 그거 다 싸왔어? 샐러드 한 끼에 10,000원이 넘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가락시장 가서 새벽에 잔뜩 싸왔어요. 아, 유기농이야? 아니, 샐러드에 야채 종류별로 소분돼서 다 들어가 있잖아. 그거 다 들고 다니려면 무거울 것 같은데. 소분하면서 사용하는 야채 포장지, 포크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환경 파괴할 순 없죠. 이야, 진짜 LS 인재다. 우리 LS에서도 CFE 시대 카본 프리 일렉트리시티를 선도하기 위해 비전 2030 선포했잖아. 탄소 배출 없는 전력으로 에너지 미래를 이끈다. 직원까지 탄소 저감에 힘을 보탤 줄이야. 어, 이거 홍보 기사로 내야겠다. 어제까지 엽기 떡볶이 되게 맛있게 먹은 것 같은데. 다이어트는 오늘부터잖아요. 드시고 오세요. 그래, 우리 밖에서 먹고 올게. 맛있게 먹어. 어, 먹지. 아, 고민되네. 아, 점심 먹어야지 이제. 아, 네. 드시죠. 또 도시락 먹게. 김치통 어디 거야? 튼튼해 보인다. 이 정도는 튼튼해야 수박 한 통 들어가요. 수빈 씨가 무슨 다이어트야. 단백질 보충도 좀 해야지.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아, 그래 그래. 오늘 점심은 햄이랑 고기 잔뜩 들어간 부대찌개 어때? 부대찌개요? 부대찌개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그 칼로리 소비하려면 밥 먹고 우리 사무실 18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약 1,000개의 빌딩에서 하루 3회씩만 엘리베이터 이용을 줄여도 한 달간 이산화탄소 1,300kg을 절감할 수 있대요. 이 양은 중형차 10대가 500km 주행할 때 배출하는 엄청난 양이라고. CFE 시대를 선도하는 LS인으로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하루 한 번은 계단을 이용합시다. 아, 나 그 빈혈이 조금 있어가지고 기립성 저기압이라는 건데 그 저기압일 때는 고기압으로 가라. 그래, 나도 요즘 벌크업 중인데 유산소 안 돼. 어, 벌써 벌크할 시간이네? 밥 먹으러 가자고. 어, 가시죠. 어. 근데 수박 한 통 다 먹으면 다이어트가 돼요? 나 당뇨라서 많이 먹으면 안 돼. 아이, 팀장님 말고 수빈 씨요. 요즘 이런 게 유행인가? 저탄소 다이어트 열심히 하네. 이럴 좀. 오늘도 전 먼저 드시고 오세요. 와, 실하다. 이거 어디서 샀어? 토종닭이에요. 맛있겠다. 다이어트 안 해? 우리랑 밥 먹기 싫은 건 아니지? 아니에요. 아, 진짜. 닭다리 드실래요? 이걸 다 식은 것 같아. 갔다 올게. 아, 이호찬 본부장님도 다이어트 하시나? 안 드신다네? 오히려 좋은데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빈 씨, 우리 점심 먹으러 갈 건데 설마 또 도시락이야? 수빈 씨, 비전 2030 CFE에 동참하는 건 좋은데 탄수화물을 좀 늘리는 게 어때? 탄수화물 너무 안 들어가도 몸에 안 좋아. 속이 좀 쓰리긴 한데. 오늘 치팅데이 어때? 우리 마라탕 먹으러 갈 건데 같이 먹자. 맛있으면 0칼로리야. 지구를 배신할 순 없죠. 저 LS그룹 사원 최수빈, 이 사원증을 걸고 저탄소 지키겠습니다. 그럼 저염식 다이어트는 어때? 고든 램지 햄버거 먹을 사람? 저요. 소고기 먹을 사람? 저요. 오마카세 먹을 사람? 저요. 고탄수화물에 흔들리다니 제 자신에게 화가 많이 나네요. 수빈 씨, 화가 많이 날 때는 숨을 천천히 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건 수빈 씨한테 어울리지 않아. 매운 거나 먹으러 가자. 매운 갈비찜 어때? 매콤한 게 당기긴 한데. 오케이, 거의 넘어왔어. 연어 드실래요? 오, 연어 좋지. 내가 잘하는 초밥집 있는데 연어 가지고 살아. 있네? 맛있겠죠. 그럼 오늘부터 저탄소 점심 꼭! 가시죠. 고. 부장님, 파프리카. 오. 오, 되게 싱싱한데? 네, 진짜 잘 자랐어요.